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롯데케미칼 되겠고요. 코드번호 011170 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9일 오후 2시 6분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마이너스 0.3% 5%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롯데케미칼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시장이 안 좋죠. 좀 양봉이 좀 들어와 주다가 내 마녀의 날인가 뭔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일 예, 내 마녀의 날입니다. 내 마녀의 날인데 주가가 뭐 이렇게 빠질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너무 맨날 어떻게 오르기만 하겠습니까? 오르기만 할 수는 없고요. 그 일단 내 마녀의 날이라는 것부터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매달 이제 두 번째 목요일 콜 풋옵션 이게 만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마감이 되는 날인데 이럴 때 옵션 만기일이죠. 6월 10일 내일이 되는데 이런 날 이제 주가 등락이 조금 심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주가가 좀 빠지는 거고 주가의 하락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조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좋은 저점대에 매물을 매집할 수 있는 기회다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올랐던 것은 뭐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익절로 안전하게 수익을 좀 챙기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오늘부터 신규 매수를 들어가 가지고 과도하게 매도가 나오는 종목들을 조금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뭐 두 가지 전략 정도가 있을 것 같고 롯데케미칼은 뭐 사실 굉장히 견조한 흐름 보여주다가 지금 약간 이탈을 했거든요. 오늘 증시에 장사 없어요. 증시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것들은 빠집니다. 그렇지만 너무 크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과민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은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주식을 하시다 보면요 참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좋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 종목들도 이게 하락이 나오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저기 개념치 마시고 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으로 다음에 또 수익이 나면 된다는 관점으로 이번에는 뭐 또 매도 이런 식으로 잡아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롯데케미칼은 지금 굉장히 흐름 자체가 견조하고요. 롯데케미칼에 대한 시장의 어떤 반응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뭐 롯데케미칼 보시면 사실 뭐 올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낼 거라고 다들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하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뭐 공매도가 조금 문제긴 합니다만 하거든요. 공매도가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해요. 매매 비중에서 거의 10%를 차지할 만큼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 거래대금이 어제 굉장히 많았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내 마녀의 날 맞춰가지고 딱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럴 때 좀 다른 사람들 좀 반대로 움직여 보시려고 노력하는 것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컴퓨터가 좀 잠깐 이상해져가지고
잠깐 이상해졌는데 어쨌든 뭐 너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롯데케미칼 지금 일단은 크게 보시면 추세가 뭐 하락 추세로 막 바뀌거나 크게 그런 관점은 전안 보이거든요. 그냥 오늘 음봉이 하나 뜬 건데 이게 내일까지도 음봉은 뜰수 있어요. 내일 레마뉴의 날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아니라면 저는 뭐 앞으로도 좀더 견조한 흐름 가져갈 거라고 보고요. 횡보라인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더 공매도 영향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고, 사실 이거는 하방보다는 저는 상방이 더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올해 뭐 석유화학 기업들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낼 가능성 굉장히 크고요. 어디까지나 뭐 주식의 100%는 없습니다만 높은 확률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 롯데케미칼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특히 뭐 영업이익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줄 거고, 제가 이번에 그 롯데케미칼 정수 시스템 이런 것도 좀 말씀드렸죠. 사람들 잘 모르는데 어쨌든 롯데케미칼이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고, 그 SK가스랑 수소 사업 손잡았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점점 모멘텀 확대가 일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영향력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주가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위해서 꿀팁 좀 드려야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 한번 해보시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여러 가지 것들 보실 수 있는데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주식 강의 자료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 강의 자료 맨 밑에는 이제 뭐 검색도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차트 공부하고 싶으시면 차트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원하시는 검색어 넣으시면 되고, 여기에 오른쪽에 카카오톡 표시 보이시죠? 이거 눌러보시면 이렇게 카톡 친구해가지고 종목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카톡 보내기 안녕하세요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거 눌러가지고 카카오톡 들어오셔가지고 주식으로 종목도 좀 받아보시고 수익도 한번 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